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홀리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손님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주여, 제가 물떠온 하인들처럼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하소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인간의 탐욕과 거짓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가득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부흥되게 하소서.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보이라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 온 성도가 가장 큰 표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소서. 표적을 보이라 요구하는 세상을 향해 힘과 권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내어 보이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열방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과 혼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소서. 미얀마 유혈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그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시고 한반도에서 전쟁 준비가 그치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멈춰주셔서 북한 주민을 돕고자 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충분한 신종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여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해주소서. 당선된 서울 부산시장이 당리 당략을 떠나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게 하소서. 국민들에게 사회 취약계층과 극빈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에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복음과 진리로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